반지하고요. 반지하 1.5룸으로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. 반지하긴 하고 가격은 500에 50만원이고요. 주방 공간은 아주 마음에 드는데 방 여기 공간이 조금 작아요. 여기 공간이 조금 작아서 뭐 침대 같은 정도는 막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공간이 조금 작은 게 좀 아쉽네요. 화장실도 조금 작은 편이고. 그래서 지상층이면 물론 이거보다 더 비싸겠지만 반지하 2m 40 나오네요. 이 벽에서 여기까지가 2m 40 나오고 2m 10이 나오네요.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10. 그러니까 딱 여기 침대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그냥 길 따로 분리가 돼 있진 않아요. 신발장은 대신에 크고 크게 있고. 그리고 여기가 오히려 저기 방의 공간보다 주방 공간이 더 크네요. 3m 20. 요 벽에서 여 세탁기까지가 3m 20이 나오고요. 여기서 여기까지는 2m 40. 똑같죠. 그래서 총 이제 전체적인 이제 방의 길이를 보면 이 벽에서 저기 끝에 있는 벽까지가 7m 50 나옵니다. 7m 50, 2m 40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 화장실 공간, 주방 공간 다 포함해서 이 정도라서 옵션은 풀옵션이고 위치는 호림박물관. 그러니까 호림박물관 있는 쪽이에요. 지도에서 검색해 보시면 보일 겁니다. 그래서 깔끔한 편이고 반지하고 500에 50입니다.